글을 쓴다고? 뭐? 상금이 1억? 올해 10월에 목포에서 문학박람회가 열리거든. 박람회 기념으로 장편소설 상금 1억이야. 정말? 또 어떤 부문들이 있어? 장편소설 외에도 시, 희곡, 문학평론도 상금이 각 1천만 원씩이야. 우와, 나도 도전할래. 근데 언제까지야? 응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30일까지인데 목포 문학관으로 우편을 보내주면 돼. 그렇구나. 근데 나도 응모할 수 있어? 그럼 주제나 자격 제한이 없어. 꿀팁 고마워. 나도 글 쓰러 가야지. 아, 인생은 한 방이지. 이거 말고 글을 써서 문학상에 응모해봐. 글은 무슨 글? 상금이 1억인데? 뭐?